우리 소녀 시절 때 감독들 어리셨을 때 학창 시절 때 들으셨던 한국 가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남천.
살아가는 한국 가옥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감 외골 이거 사실 나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여름 초여름으로 가고 있지만 봄철에 Yeah.
라비 넥타이를 하고 또 허리가 있는 걸 불편하게 이런단 말이다. 그럼 안 들어? 근데 그거보다는 처음에 이렇게 어머님들이 제가 이렇게 노랫말을 표현하려고 그럴 때 웃어주시고 되게 감정적으로 봐주시고 그러니까 저도 노래를 굉장히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지금 막 저렇게 스마트폰이 나오고 막 카톡이 나오니까 문자 예전에는 편지를 한 장 쓰려고 굉장히 막 고민을 해서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갖다 놨다가 다시 가져오고 막 약속을 해놓고서도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한번 만나려고 막 마음을 졸이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졸이셨던 추억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현재만 그지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새빨개진 얼굴로 우리 치며 가오니
Oh.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 얼마 전에 보헤미안 랩소디나 뭐 이런 영화들이 요즘 젊은 층이 굉장히 막 환호하면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어머님 세대들 얘기예요. 지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렇게 일렉 기타 소리가 나오면 싫었다고 하셨었어요. 정말 막 딱 그런데 굉장히 편안하게 들으세요. 제가 볼 때는 요즘은 50부터가 청춘이 돼요. 70을 이제 뽑힌 거야. 이제 시작인 거야. 그래서 그 노래를 해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지금 제가 노래를 불러드려서 웃어주시고, 저한테 박수와 웃음으로 환영해 주시겠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 이 시도 한국인이 가장,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요. 김춘수 시인의 꽃.
노래를 처음에 두 곡만 했다가 사실은 욕심이 좀 나다가 세 곡으로 냈다가 그게 네 곡이 됐다가 한 곡을 더 하고 싶은데 사주표를 받으시는 분이시던데 근데 어머님이 워낙 표정으로 저한테 화답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냥 믿지 않습니다. 아, 진짜 까칠한 소각감도 있어요. 근데 그 작곡자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정말로 느끼지 못한 인생을 노래로 부른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물론 배우는 몰입을 해서 어머니도 이제 연극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역할을 내가 상상하면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더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경험들이 생긴다는 게 좋은 게 물론 아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뭐 희로애락이 다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정말로 와 닿아서 저도 이제 서로 이렇게 꽂히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모토로 좀 이제 내년도에 저도 5자의 반응을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정치에 넣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전 시장님이셨던 용천 시장님의 시를 저한테 한번 주셨어요. 사랑의 나이트
아쉽게 마지막 부분인데요. 아쉽다고 해도 벌써 50분이 가고 있어요. 물론 노래가 끝나면 앵콜 좀 하셔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이런 인생과 저의 또 이야기와 또 공감을 해보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항상 우리는 내일은 희망이다 라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곡으로 조선시대를 육지로 흐르겠다고 호랑이 잡고 계셨는데요. 김종서 사장님의 시조에 정진채 씨가 곡을 쓰고 남편주 조명주가 노래를 했습니다. 사통은 남편대로 했습니다.
1시간 반을 파트리에서 2시간 정도 딱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냥 저를 정말 다 아는지 궁금해서 온 사람도 있고 하다가 목이 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제가 그 1시간 40분을 다 하고 앵콜을 거의 7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는 밤새서도 앵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오늘 저를 이렇게 보내 있는 관계로 어떠냐고요? 즐거우셨어요? 네! 네! 저도 너무 좋았던 게 서학가라는 선입견을 갖고서 시작을 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함께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저는 매달 월세 지점에 와서 지금 또 여기 담보기도 해요. 이때마다 이렇게 앞으로 어머님들 위해서 많이 저도 행복하게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정말 아는 노래 드릴게요.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박수 한번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오늘 느끼셨던 감정들, 제가 안에 계신 소녀들을 봤어요. 여러분, 그 소녀들의 감상이 어머님과 함께 행복한 나라를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내기가 참 귀찮은데 내 목소리 아직 좀